네, 안녕하세요. 래픽강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커뮤니티상에 올려드렸던 아슬레타 TF 분명은 올해의 트레이너멘토 A005라고 되어 있고요. 요 형태의 아슬레타 TF는 뭐 제가 그 TF를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가장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 제품이고 이 제품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모델이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 요, 천연가죽 모델과 이 인조가죽 두 가지 모델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구입하고 얼마 되진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끈 묶는 부분이 이제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해수로 4년 정도 됐는데, 뭐, 캥거루 가죽 어품은 제가 캥거루 가죽을 소개해주는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멀쩡하죠. 멀쩡해서, 가죽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인조가죽 끈이 묶여있는 부분, 요거 하나가 끊어져 나갔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여기가 끊어져 나가서, 끈을 주워도 요 부분이 살짝 이제 늘어나는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축 같은 걸 보면, 안쪽에 보면 이제 많이, 히카우트 쪽에 이제 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 찢어져 나갔죠. 그래서, 인조가죽도 매우 훌륭한 모델이긴 하지만,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요 천연가죽 모델이, 하나 새로 필요한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했던 거는 국내 나온 제품 중에서 이제 준타스 모델이랑, 그 다음에, 데스포르치 제품. 데스포르치는 우리 후님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시죠. 같이 리뷰하고 있는 후님이, 캄피나스 모델인가를 구입해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게임 같은 거할 때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그 제품 자체는 신발의 구조 자체가 완전한 풋살 전용으로 만들어진 축구화라고 봐서, 캄피나스 모델은 25주년 풀캥거루 가죽 모델을 제가 주문을 했다가 반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출시되자마자 예약을 했다가 사전에. 그래서, 그 제품이 약간 미련이 남아있긴 한데, 착용을 해본 바로는 어퍼 앞쪽이나 이런 쪽에서, 보통 제가 신고 있던 이 아슬레타라든지 이런 느낌하고 약간 달라서, 이건 완전한 풋살용으로 아주 특화된 제품인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숏게임을 하긴 하지만 숏게임이라 그래서 좀 풋살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풋살 숏게임하고 큰 게임을 동시에 소화시키기에는 약간 데스포르치는 좀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준타스 제품은 저희 후배가 하나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았다가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이제 신발의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발 자체는 뭐 소재상으로는 준타스가 지금 뭐 유튜브에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좋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카피 느낌이 너무 나죠. 그러니까 작년에 준타스가 출시했던 제품은 데스포르치 제품을 약간 카피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올해 나온 거는 국내는 잘안 알려져 있는 루지 솜브라 제품에 카피한 듯한 느낌이 들죠. 가운데 여기 이제 중창 아웃솔 플레이트가 분리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이 그냥 에바 스폰지가 드러나도록 한 구조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뭐 슌타스 제품은 가격 대비로는 뭐그 정도 제품을 찾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키카에서 나오는 AK TF 같은 AK98 TF가 소비자격이 13만 9천 원인데 슌타스가 이제 그 정도 가격이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치고 13만 9천 원대에서 풀 캥거루 가죽을 신을 수 있다 하는 거는 사실은 저두 가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모렐리아에서 16만 9천 원 정도, 미존에서 나오는 16만 9천 원 정도 나오는 제품으로서 KL이라는 모델명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죠. 저희가 요 리뷰 이어서 아마 그 리뷰를 해드릴 것 같은데 그런 제품도 이제 전족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슬레타도 이런 제품들도 사실 캥거루 가죽이라고 하지만 실제 캥거루 가죽에 사용되어 있는 부분은 이 앞부분이고 나머지 뒷부분들은 인조 가죽이어서 풀 캥거루 가죽을 만나기는 쉽진 않은데 그와 동시에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TFR을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제 기억에 마땅히 떠오르는 제품이 없어요. 우선은 나이키에서 나오는 뭐 20만 원 정도대의 엘리트급에 해당하는 TF화도 니트어퍼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좋은데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미드솔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아웃솔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퍼가 되게 이제 니트 같은 그런 소재, 인조가죽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자체가 별로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그래서
근데 그럴 경우에 나이키 TM4를 문의하신 분이 많으신데, TM4 TF는 제 후배 거를 신어봤는데 용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면에 닿는 루나론이 예전에 사용됐었었나요? 뭐 그런 것들이 중창에 아마 사용되거나 했던 적도 있긴 한것 같은데, 어쨌거나 발에 딛는 느낌이 그 그라운드 컨택이죠. 그라운드 컨택 상에서 느낌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고, 두 번째는 볼을, 그러니까 인사이드 쪽을 주로 어쨌든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인사이드 닿는 면의 느낌도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이제 패딩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소재가 캥거루 가죽은 아니고 아마 그냥 그 풀그레인 레더 같은 걸 사용한 것 같은데, 그런 제품들과는 이제 여러 테스트를 해보면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 다음에 20.1 코파에서는, 그 촉형 문제, 그 다음에 앞발 볼 문제, 이것도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18.1에서도 미드 솔이 너무 낮은 부분, 그 다음에 앞볼, 앞쪽, 전족부 쪽에 볼이, 여기가 그 볼이 넓다는 느낌이 사실 크게는 많지는 않은데, 여기 앞쪽, 그 토박스 쪽이 공간이 너무 넓어서 발을 전혀 모아주는 느낌이 없어서, 몇번 신고 지금 안 신는 상태거든요. 이 신발도. 그리고 중족부에 이제 미드솔 부분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었다고 해서 나왔던 이 탱고잖아요. 엑스탱고 제품은 그 엑스 모델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가 워낙 좋은 모델이어서 제가 이걸 TF도 뭐 서슴없이 구입을 했었었는데, TF와 이 부스터가 지금 전체 뒤에서 미드솔 전체로 다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단단하게 이제 아디다스 특유의 토션 프레임 같은 게 이제 받쳐져 있는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크기나 굵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배열되어 있고, 스터드도 비교적 단단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코 처리 부분도 굉장히 매끈하게 잘 되어 있는 축구화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인조구장에서 착용을 했는데, 그 끈이 있는 모델이었을 경우와 끈이 없는 모델 차이는 확연히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부스터의 쿠셔닝이 너무 과해서 운동장을 뛰고 있으면 축구화를 신어서 그라운드를 단단하게 지지하거나 스프린트를 하거나 할 때, 아니면 볼을 터치를 했을 때그 발의 느낌이 이 부스터에서 상쇄되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아 이거는 축구화로는 거의 사용하는 거가 어렵겠다, 그렇게 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번 90분 정도 신고 그 이후로 지금 신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미드솔 부분이 이렇게 지나치게 쿠션이 강하게 되면, 그 킥, 저기 뭐죠? 키카의 이런 모델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탱크 모델처럼 미드솔 자체가 없어서 쿠셔닝이 너무 없는 것도 지면에 닿을 때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좋지가 않지만, 이것처럼 너무 과한 경우도 사실은 경기력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리고 이 쿠셔닝 때문에 예를 들면 발이 안에 들어가 있다가 지면에 이 발을 내딛을 때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발이 만약에 이 쿠셔닝에 의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바닥 쪽으로 약간 가라앉게 되면, 어퍼와 신발 사이에 공간이, 그러니까 발과 어퍼 사이에 미세한 이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체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랩핑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끈이 없는 축구화, 끈이 있는 축구화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발에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쿠셔닝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 쿠셔닝 때문에 발이 안쪽 이렇게 힘을 받아서 지면을 딛게 되면, 결국 이 어퍼와 발 사이에 공간, 미세한 공간들이 생기면서 발의 일체감이 없어지죠. 그래서 마치 신발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부려지는 형태에서는 발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굴곡된 부분에서 남아있는 빈 공간들이 생기면 역시 발의 일체감이 없죠. 그래서 여기가 절개가 되어 있고, 만약에 이렇게 끈으로 묶을 수 있다 그러면 일체감까지는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축구화는 여기 부스트가 들어가, 전면 부스트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실패라고 했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또 다음 모델에서는 이 전체 부스트가 없어져 뒤쪽에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뒤쪽에 부스트가 들어가는 형태는 원래 18에서도 그 시도가 됐고 계속 시도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제품을 내지만, 제품에 저희가 느끼기에 아 이거는 잘못된 거다, 부적합하다고 느끼면 대부분 그 다음 시즌에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바뀌어서 나오고.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 지금 요 모델 다음에 나왔던 19인가요? 19X에서부터는 여기 있는 부분들이 그 소재가 바뀌었죠. 지금처럼 이 풀 그 부스트 레인지, 그러니까 레인지 전체 그 풀 레인지로 사용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축구화는 저희가 여러 그 가지로 다루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 과도한 기능성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축구화에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게 베스트의 제조사로서는 그게 베스트의 기술이고 그 다음에 그게 그 가장 혁신적이고 앞선 기술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런 기술이 바로 1년 만에 없어지거나 폐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개발 당시에는 미처 그런 것까지 사실 체크 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이거 뭐 테스트를 거치고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실험 랩에서 느끼고 테스트를 거치면서 할 과정들이 만약에 그 무릎이 아프거나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이 축구화가 어떠냐고 계속 물어보면 쿠셔닝이 좋기 때문에 이 부스트가 있는 게 도움은 되는데 근데 축구 경기를 할 때는 이게 불편해서 네가 쓰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지면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데 그 리터닝 에너지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이 발만 편하다는 거가 좋다 그러면 이 축구화를 사라. 대신에 이게 또 끈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편하니 네가 선택은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어린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 그래서 대부분 안 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쿠셔닝은 좋고 그렇긴 하지만 경기 자체를 하는데 도움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물론 이것도 신고 잘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만약에 그 무릎이 아프거나 이러신 분들은 제가 그 이런 말까지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신 분들은 그거부터 치료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축구를 즐기시기 전에. 저도 최근 몇 개월간은 뭐 허리가 되게 안 좋았었고 작년에는 그 발뼈 이런 부분에 굉장히 통증이 많아가지고 그 애를 먹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쉬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빨리 회복이 되니까 그 상태로 몸을 만든 다음에 축구를 하라. 물론 이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사람이 운동신경이 뛰어난다고 하지만 그 뛰어난 운동신경은 대개 이제 빠른 스피드라든지 민첩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운동신경의 척도가 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 운동신경의 척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운동신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 본인의 체형이나 체질에 맞게 스포츠를 종목을 선택을 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뛰어난 운동신경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어떤 뭐 무릎 인대가 약하다든지 아니면 뭐 허리가 약하다든지 척추가 아니면 뭐 발목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축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경기 종목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아주 어렸을 때는 빠르고 민첩하고 그다음 반사신경 같은 게 뛰어나면 되게 운동신경이 뛰어나다고는 얘기를 하고 그 친구는 운동을 하되 대개는 야구나 축구처럼 인기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키가 큰데 만약에 부모님도 키가 다 크신 분이다 그러면 이 친구를 농구나 배구로 데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체육계 어느 정도 현실인데 어쨌든 지금 그 TFR을 선택을 할 때 사실은 뭐 쿠셔닝 같은 부분이 전혀 배제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풋살 구장 같은 경우에 운동장의 상태가 여전히 1세대, 2세대 정도, 2세대까지도 안 가는 정도의 구장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장에서 과연 그 딱딱한 신발을 신고 뛰는 게 적합하냐 이런 건데 지난주에 제가 그 후배가 갖고 있는 그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이제 용병이 필요하다 그래서 몇몇 제가 아는 후배들 한 네다섯 명하고 같이 그 성남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성남에 사시면서 그 탄천구장이라고 있죠. 그 1구장, 2구장 있고 그다음에 그 야구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장 있는데 거기 그 B구장인가 2구장이라고 A B로 그러나 B구장인가 어디 갔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분명히 인조잔디가 천연잔디처럼 길이를 갖고 있는데 그 잔디 안에 고무칩인지 어쩐지 제가 그 자세히 뭐 확인을 할 겨를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봤지만 마치 그 유리를 가라는 것처럼 안쪽에 잔디 구장 안쪽에. 그래서 그 제 후배가 이제 그 구장에 자기는 FG를 신고 운동을 하니 뭐 서도 있는 거 갖고 오신 게 좋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구장 상태를 보고.
그 도저히 그 구장에서는 그 구장 자체가 인조구장이라고 할수 없는 정도의 상태인데, 그냥 그 많은 분들은 그 스터디는 그걸 썼고, 저도 그날 갈 때는 후배 말을 믿고 구장 상태가 꽤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다행히 AG, FG 두 개를 갖고 갔다가 AG를 신고 운동을 하고 왔는데, 정말 그런 구장은 못 써요. 네, 그거는 탄천 성남, 그 탄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실례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디죠? 여기, 마천동인가? 거기에 있는 구장과 비교를 하면 너무 차이가 나서, 사실 구장 같이 아예 비교가 안될 정도에서, 그런 구장이라 그러면, 잔디가, 저희가 얘기할 때 잔디가 잘 관리됐다고 얘기할 정도의 잔디는 제 주변에서는 마천동에 있는 천마 걸린 거는 아니면 교대 구장 정도가 비교적 인조잔디 구장이 잘 관리되어서 제법 인조잔디 같은 구장이고 그 정도 구장이면 에이지까지는 제가 사용하는 거에 오케이 동의를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장 조건이라고 하면 지금도 FG를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는 질문이 계속 올라오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FG에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영상을 올려드리고, 뭐, 사용하라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시는 거니까. 대신에, 개인적으로 그걸 추천하냐, 안 하냐 하면 절대 추천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성남 탄천 구장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구장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그 많은 성남 주민들이 이런 곳에서 운동을 하냐,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고, 역시 그런 구장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잘못하면 햄스트링 같은 게 약간 문제가 생기겠는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 오른쪽 그 종아리 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약간 올라와서 바로 경기를 중지했거든요. 2쿼터 정도 들어가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햄스트링 부상 예전에는 사실 햄스트링이라는 말도 별로 없었었어요. 흔하지가 않았었고 그런 부상을 당하거나 십자인대 파열이 되는 경우도 맨땅 운동장에서 이렇게 많지 않았다가 인조구장 확산과 함께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환자들이 급속히 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 예를 들면 햄스트링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양의학 하시는 분하고 한의학 하시는 분한테 그 원인을 물어보면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 원인이 과연 뭐냐? 햄스트링은 사실은 마치 준비 운동, 워밍업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 예방이 되진 잘 않거든요. 전혀 의외 상태에서 계속 햄스트링이 올라가는데. 저는 그래서 한약 쪽의 그 진단, 원인 진단을 비교적 믿는 편인데, 어쨌거나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할 때, 특히 풋살을 하거나 할 때, 국내에 나온 제품들로서는 뭐그 준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데스포르치는 이제, 데스포르치 어떤 분들이 그 자꾸 브라질 브랜드라 생각하시는데요. 그 브라질 브랜드가 아니에요. 일본 브랜드예요. 일본 브랜드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브랜드고, 이번에 설립된 브랜드고. 근데 그 데스포르치에서 나오는 풋살하는 말씀드렸지만 저 풋살 전용이기 때문에 풋살 구장 내에서 풋살 공으로 축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축구가 좋고요. 나이키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TFR로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없다는 게 하나 있고 문제가. 아디다스는 이제 X19.1 TF인가요? 이 부스트가 없어진 상태로 나온 그 정도에서는 비교적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뭐 풋살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비교적 캥거루 가죽이 있는 쪽을 고집을 하는 편이어서 코파가 나올 때는 비교적 그 매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19.1 스티칭 관련된 부분 그건 여러 번 제가 코파 그 리뷰를 할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때문에 그 이후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코파 19.1, 20.1에 나오는 미드솔의 그 느낌이 나이키에서 느꼈던 루나론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일반적인, 그, 에바 스폰지라든지 미드솔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과 좀 이질적이어서, 약간, 그 자체가. 그래서, 사용을 안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두 가지 모델로 지금, 몇 년째 버티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 모델 버티기 전까지는, 그, 파로카스. 예. 이 바로카스 모델을 10년 넘게 사용을 했거든요. 물론 한쪽을 지금 잊어먹어서 그랬는데 어떨 때는 간혹 제가 그 이쪽은 지금 바로카스를 신고 반대쪽은 이 아슬레타를 신고 운동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아요. 그만큼 좋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영상의 댓글에 이 캥거루 가죽이 드리블을 하거나 이러면 연습하거나 하면 찢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축구화는 인조구장에서 지금 10년이 넘은 넘게 착용을 했는데 상태가 현재도 이렇습니다. 그 가죽의 염색이 약간 벗겨진 거 말고는 캥거루 가죽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인조 가죽 부분은 이렇게 데미지를 입었지만 이턱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캥거루 가죽은 정상적인 운동 경기 상황에서는 이 가죽 어퍼가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 아슬레터 보여드렸듯이 파손된 부분은 인조 가죽 부분이지 천연 가죽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도 그 스터드에 SG 스터드 같은 게 걸리거나 하게 되면 파손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땅 공을 땅으로 찬다든지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여기 어퍼가 망가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미즈노 모렐리아 모델도 비교적 훌륭하지 않냐? 물론 훌륭합니다. 물론 훌륭하고요. 이그 A2죠. 2AS 제품은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조 가죽이지만 모렐리아 특유의 제품의 발편함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드나 미드솔도 충분한 두께감을 갖고 있어요. 두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도 좋은 모델인데, 문제는 이 모델하고 아슬레터 모델을 신으면 미세하게 볼필, 그러니까 볼 컨택 능력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는 이 라스트 형태가 갖고 있는 미즈노 모렐리아보다는 이 아틀레타 모델을 더 좋아하고, 심지어 이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TF죠. TF보다도 심지어는 이 아틀레타 인조 가죽 모델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편해요. 편하고 볼 컨트롤에서 더 유리합니다. 더잘 되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이 아틀레타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하더라도 이 자체의 인조 가죽이 천연 가죽 모델과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착용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인조 가죽이라는 느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인조 가죽 사용된 인조 가죽이나 그 다음에 이그 발을 밀착시키는 그 아슬레타 특유의 신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 축구화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년 정도 됐는데 찢어지거나 한 적이 전혀 없어요. 물론 메인은 이 모델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 좀 젖었거나 하게 되면 제가 인조 가죽 쪽을 비교적 선호하는 편인데, 어쨌든 요두장 있는데,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모델과 그 다음에 요 기존의 모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뭐가 달라진지 이런 거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신형 제품도 캥거루 가죽인 여기는 동일합니다. 여기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풀 캥거루는 아니에요. 이쪽은 다 인조 가죽이고 여기만 캥거루 가죽. 그래서 이 제품의 일본의 출시 가격은 11,500엔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또 소비세 붙기 때문에 실제 구입 가격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11,500엔이고요. 그 다음에 11,500엔이면 정말 가성비 높지 않나요? 이 정도 우선 가격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달라진 부분은 신발 외부상에 구성하는 방식에서 이제 스티칭 방식이 앞쪽에는 이렇게 보면 사각형 모양으로 약간 되어 있다고 하면 신형으로 이 흰색으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전족 부위에 스티칭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디자인 변화를 준 거. 그 다음에 이전에 이 초기 모델인 경우에 제가 불만이었던 건 뭐냐면 이턱 부분에 여기 앞쪽 부분, 안쪽 부분이 이게 메쉬천이에요. 메쉬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안쪽에 보면 여기가 벌써 이제 망가져 있죠. 물론 뭐꽤 오랫동안 신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뒤쪽이 찢어져 있는데, 지금 신형에서는 보시면 안쪽이 여기가 인조가죽 스웨이드처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느낌에서 확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텅이 실제로 발을 덮는 면적이 꽤 넓기 때문에 텅의 소재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 끈을 조았을 때 발에 실제로 밀착되는 느낌이 상당히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전 모델에서 문제가 됐던 뒤쪽의 힐도 인조가죽 스웨이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힐컵 전체 안쪽이. 그래서 신발이 그렇다고 가격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같은 가격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개선되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뭐, 인솔 이런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예전에 인솔이나 지금 인솔이나 그리고 신발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도 뭐 예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거나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인솔도, 뭐, 두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전에 비교하면 요게 당시에 이제 하도 오래 신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눌러져서 납작해졌는데요. 뭐, 그때랑 지금이랑도 전체적으로 인솔은 큰 차이가 없어요. 신발 안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은 거의 동일해진데 어쨌건 이턱 부분과 바뀐 거와 그 다음에 신발의 내구성을 위해서 안쪽 부분들을 다 스웨이드 처리한 거, 턱도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다는 이런 점에서 이제 개선이 된 부분이고, 요거까지는 뭐 사실은 신발의 내구성 차원에서는 이 부분과 턱이 바뀌었다는 거는 굉장히 예, 좋은 현상이죠. 과거에 그 아틀레타 제품을 착용을 하면 기존에 다른 축구화랑 그 착용하고 달랐던 점이 뭐였냐면 지금 코파 같은 경우는 옆에 이렇게 보시면요. 옆쪽 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시면 여기 자체가 신발이 구겨져 있거나 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그냥 쭉다 펴. 이건 지금 그 밴드가 다 잡아당기고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죠. 근데 아틀레타는 이게 신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 여기가 살짝 눌러져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볼까요? 예. 여기가 눌러져 있죠. 그 다음, 여기도 눌러져 있어요. 그리고, 가죽 모델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여기가 눌러져 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원래 아틀레타는 브라질 브랜드지만, 제가 뉴발란스 나중에, 그, 사사히 일본 모델을 소개해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겠지만, 이 아틀레타는 지금은 브라질에서 이런 신발 안 만들거든요. 이게 전부 일본에서 만드는 신발들이고, 그래서 전부 디자인이 도쿄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 보통의 TF화를 신고 운동을 하면 결국 캥거루 가죽이 어떤 거든지, 이 가죽의 좌우 흔들림 같은 걸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좌우에 발생, 가죽이 좌우에 흔들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퍼가 유연성이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힐 카운트가 망가지면 잘 벗겨진다든지, 아니면, 캥거루 가죽 자체가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느슨해지면서 발의 안정성이 떨어지죠. 과거 이제 미즈노의 몰약 가장 비판받았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틀레타 오게 되면 여기가 캥거루 가죽이고 여기가 인조 가죽인데 여기 인조 가죽을 특이하게 스티칭을 해놔요.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부분, 여기에 보이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반대편에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요 부분과 요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이 구분이 되는, 나누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접어집니다. 접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틀레톰에 갖고 있는 장점은 끈을 당기게 되면, 요 신발 슈즈가, 그, 제가 사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코퍼는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아틀레타는 어쨌거나 족형에 따라서 이렇게 비슷하게 안쪽으로 물론 이런 모델도 그렇게 됐을 때 벗겨지지 않도록 보시면 여기에 쑥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유독 중족골 쪽을 끈을 당기면 발에 밀착이 되도록 하는 패드를 약간 더 두껍게 만들어서 이 캥거루 가죽이 그 중족골 쪽에서 딱 잡아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틀레타는 처음 신으면 이런 축구화를 신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 발이 뚝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발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볼이 좁은 형태가 아니라 뭔가 딱 락처럼 걸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락다운 락다운 그러면 그냥 발이 쑥 들어가서 뚝 잠궈준다는 식의 그런 느낌과 다르게 기능적으로 신발의 구조가 그런 락다운 형태를 그 락을 걸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인조 가죽인데요. 지금 인조 가죽 모델에서 보시면 여기에 보이시죠? 이 부분, 이 부분, 요 부분하고 반대편에도 지금 똑같이 요그 부분이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족골 정확하게 중족골의 중족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끈을 딱 당겨서 조으면 여기가 조금 더 두툼하거나 그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를 절개를 시켜서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의 중간 부분에서 절개를 딱 해서 나눈 다음에 이 부분을 당기면 여기가 홀드하게
시킬 수 있는 식으로 여기를 딱 걸어줍니다. 발을.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이 앞쪽이 지금 구겨진 것처럼 늘 항상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때문에 요 중족골을 홀드 시켜주는 요 작은 역할을 하는 소재 때문에 그 소재와 저 배치 방식 때문에 신발을 신고 딱 들어가서 끈을 당기면 바로 여기가 앞쪽이 볼이 넓지는 않을까 아틀레타가 넓으면서 여기가 딱 홀드가 돼서 그대로 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틀레타는 다른 종류 어떤 종류의 TF보다도 발을 지지해주는 홀드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신발 전체가 갖고 있는 좌우로 흔들림이라든지 그런 게 무너지는 것들이 어퍼가 무너진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느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TF화를 한 10만 정도 사더라도 이 인조가죽 TF를 몇 년간 계속 신을 수 있어요. 이 상태로.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죠. 이 제품이. 신형제에서는 다 아쉬운 점은 그 점은 없어졌어요. 그 점은 없어져서 이전처럼 락다운 PC를 만들어주는 어떤 미세한 장치는 없는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텅에 있는 소재들이 바뀌고 텅의 두께가 바뀌면서 신발 전체적으로 이 토박스의 구조가 스티칭이 변경이 되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게 그 미주노 M8 이런 데서도 지금 M8이 아니죠. 그 2에서도 이런 약간 넓은 형태의 어퍼 구성, 그러니까 스티칭 구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신발 전체가 갖고 있는 이 앞쪽 발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홀드를 유지하는 쪽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약간 후퇴한 느낌이 있지만 대신에 그 후퇴한 느낌이 어느 쪽을 어떤 식으로 달라졌냐면 텅 하나를 바꿈으로써 텅과 그 다음에 신발 내부의 소재를 바꿈으로써 완전하게 새로운 락다운 핏으로 바꿔버렸고 그 락다운 탓을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슈즈를 우리가 다른 제품을 신을 때와 마찬가지로 발의 편안함이 거의 극대화된 형태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 제품도 만족스럽게 신으실 수 있고 이런 분 제품도 다 만족스럽게 신었던 분들도 이 제품으로 다시 넘어오면 이 제품도 발의 편안함에서는 극단적으로 다른 축구화를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비교할 수 있는 모델 자체가 없어요. 이 정도 신발에. 자, 그 다음에 요 제품하고 여 제품 두 개를 제가 지금 이 신발을 받아서 아침에 우선 신어봤을 때 가장 느꼈던 건 뭐냐면 역시 이 미드솔의 높이가 주는 쿠션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디다스랑은 완전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요런 제품들하고는 그 미드솔의 높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형으로 나오는 쿠퍼 20과 비교를 하더라도 아웃솔의 높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슬레타를 신으면 생각보다 지면에서부터 특히 이 모델이 많이 그린 편인데요. 이 모델이 그린 편인데 비교적 지면에서 그 자기가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 이렇게 발이 그 굽이 너무 약간 더 높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 모델하고 요 모델이 또 다르거든요. 서로가. 근데 요 모델을 착용하든 요 모델을 착용하면 발이 지면에서 약간 더 높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 요 제품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신에 쿠셔닝 자체가 약간 더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바 스폰지들이다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스폰지의 강도를 조정을 하거나 하게 되면 미세하게 쿠셔닝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의 쿠셔닝도 충분히 TF를 사용하거나 할 때 충분하지만 이 제품에서는 조금 더 발이 편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하게 하여간 이 축구의 착용감은 좋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그 락다운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요 스티칭이 되어 있는 끈을 묶는 요 부분의 범위가 비교적 그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좁았다 그러면 이 제품으로 와서는 발볼 쪽은 약간 이 앞쪽 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매끈하게 빠졌지만 이 끈이 묶여 있는 부분의 범위가 약간 넓어졌기 때문에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라도 제 사이즈로 정확하게 찾아가시면 비교적 편안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발볼이 조금 넓으신 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약간의 쿠셔닝이 필요한 TFR을 신고 싶으신 분, 그 다음에 다른 기존의 다른 축구화보다도 조금 더 개선된 볼 컨트롤 능력을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로서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아틀레타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틀레타는 지금 요 이전과 다르게 미드소울의 구성 방식이 약간씩의 디자인의 변화를 주기도 했고, 더더욱이 과거에는 없던 이 힐 카운트 쪽에, 지금 힐 카운트는 바로 그 예전에는 에바 스폰지가 그대로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였거든요. 미드소울에 여기도 보시면 그대로 다 여기 노출이 되어 있었었는데, 신형에서는 힐 카운트 컵 쪽에 보강된 요 그 미드솔과는 다른 보강된 힐 카운트를 러브 스타일로 끼워 넣었습니다. 물론 이 러브 스타일로 끼워 넣는 것들이 실제로 공을 컨트롤할 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발 뒤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포 같은 기술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이 힐 카운트 쪽 부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죠. 여기 공을 딱 걸리게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아틀레타 축구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고 그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축에 요 작은 고무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힐 카운트 쪽, 힐 쪽에서의 충격 완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유연하지만 여기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아디다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 토션바, 여기 중족골을 고정시켜주는 장치들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본 축구화들에 보이는 장점인데, 기존의 아틀레타 모델이면 여기 텅이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러나 아틀레타뿐만 아니라 일본 축구화들이 되게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개방을 해서 이 사람의 발목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발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지금 그 뉴발란스 곧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아예 세 등분을 나눠놨고, 그 다음에 뭐였죠? 최근에는 일본식 축구화들은 이 부분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V형으로 홈을 파듯이 절개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디테일한 변화들이 지금 이 그 아틀레타의 일본 출시 가격 11,500원 정도 하는 이 축구화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브랜드는 브라질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일본 축구화예요. 일본 축구화. 그래서 일본 축구화들은 어떤 형태든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작은 디테일에서의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 그러니까 11,500원대엔 정도의 가격으로서는 여러 소재를 고급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그 내부 그 가격대에서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변화들을 가지고 제품의 그 품질을 높여주는 이런 쪽에서는 뭔가 탁월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틀레타 TF화를 보실 때 사실은 또 한 가지 잘 보셔야 되는 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냥 뭐 잔스터들이 쭉 그냥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브랜드들은 다 그렇게 일정한 비율로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아틀레타는 자세히 보시면요 그 스터드가 9개 단위 정도로 8개 9개 단위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 스터드 무리, 여기에서 한 스터드 무리, 여기에 한 스터드 무리, 그 다음에 또 스터드 무리, 여기도 스터드의 무리, 스터드 무리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실제로는 그 9개나 8개 구조의 미세한 틈, 여기서부터 요 사이의 틈, 여기서부터 요 사이의 틈, 그래서 이게 마치 넓은 형태의 작은 스터들이 우리가 보는 그 FG 구조, 여기서 보면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의 공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틀레타도 스터드를 무리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터드는 아니지만 작은 스터드 여러 개를 배치를 시키되 그 스터드들이 스터드 그 무리와 무리 사이에 작은 공간들을 줘서 이것들이 다시 또 하나의 별도의 홀드성을, 그라운드의 그립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디테일상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일본 사람들한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쪽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 여기 부분은 약간 둥글게 만들어서 신발의 회전, 발의 회전할 때 보통 안쪽을 가지고 이렇게 회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방향전환 시에 거기에는 회전에 대응되도록 TF, 비록 TF하고 그 스터드의
예, 큰 작용은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뒤쪽은 뭐, 사실 크게 짐이 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전 형태로 쭉 한는 길을 만들어 놨지만, 앞쪽은 마치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FG 스터드가 바깥쪽에 4개, 안쪽에 3개 되어 있듯이, 여기 하나, 둘, 셋, 4개 무리로 스터드를 배열을 해 놓고, 일단은, 이런 부분이, 이 아틀란타 축구의 장점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게 샌드페이퍼 처리하는 거는 되게, 그, 맨땅이라든지 아니면, 인조구장에서의 그, 퍼프에 맞춰 할려. 그러니까, 고무칩이나 아니면, 2세대 인조구장 같으면, 고무 그, 인조잔디 안에 그, 모래 그 칩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맨땅에서는 어차피 모래 직접 넣는다는 부분이어서, 축구화가 만약 캥거루 가죽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파열이 생긴다 그러면 결국, 직접적으로 모래가 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을 많이 차는 부분은 또 보강이, 그런 부분에서 보강이 될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세대 구장, 인조구장에서의 모래, 칩, 아니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가죽이 손상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까지 처리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축구화를 가지고, 인조구장에 찬다, 모래구장에 찬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파열이 될 정도라 그러면 정말 한 10년씩 지나겠죠. 예. 하여간 이 축구화는 뭐 그런 점에서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축구화의 이제 텅에 저희가 끝묶는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그렇진 않은데 미즈노도 예전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 센트레이스 방식에서 요 중간에 그 텅을 고정시키는 요 이제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서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아틀레타는 여기가 최근에 추세 패턴 일본식 그 축구화의 패턴을 반영해서 양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두 개가 들어가 있고 동시에 그 끈을 묶을 때 제품이 지금 일본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분이 문의를 해주셔서 보여드리는데 일본에서는 끈을 묶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식입니다.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 빼게 되면, 다음 끈을 묶을 때,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여기서 나온 끈을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묶는데요. 이렇게 묶으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잡아당겨지죠. 잡아당겨지고 이걸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묶어놓은 상태는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 비교하면 발이 움직였을 때 바깥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끈을 묶으면 발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벌어지는 거를 이 신발끈의 묶음에서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어떤 식으로 레이스를 묶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텅이 가운데 요두개 쪽에 통과시키도록 만들어져 있는, 보시면 여기 지금 두 개가 있죠. 그텅 통과하는 부분이. 발의 한쪽으로 치우침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져도 이 텅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축구화는 아니고 물론 한국에서 이 제품 일본에 주문을 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배송료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점 때문에 대신에 아마 만 1,000엔 정도니까 관세는 안 나오겠죠. 관세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배송료를 포함하더라도 한 15만 원대 정도만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치고는 정말 가성비가 높고 탁월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제품은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고해뒀던 대로 오늘은 아틀레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여린 쪽에 이제 캥거루 가죽 안쪽, 그다음 인조 가죽 안쪽에 되어 있는 라이닝 같은 데서의 두툼함이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캥거루 가죽 앞쪽에 사용된 것 자체는 뭐 굉장히 고급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져봐도 그렇고, 그다음 여기 패딩 처리된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어 있고, 아쿠 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단단하게. 그래서 이 축구화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누구나 편하게 자신들의 축구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정도 예, 그런 모든 기초적인 기능들은 다 갖춘 편한 축구화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발란스 같은 경우 축구화를 아까 그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많은 연구 인력을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하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긴 하지만, 축구화의 본질에 계속 접근을 해서, 그, 축구화가 구현해야 되는 기본적인 성능을 구현하는 쪽에서는 누가 더 잘하느냐고 보면, 뭔가 새로운 뭘, 도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웃솔 플레이트 카본을 깐다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 신발 자체 작은 디테일들의 변화를 주면서 신발의 착용감이라든지, 축구화가 갖춰야 될 기본 기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일본 쪽의 그런 연구 노력 이런 것들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경이롭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주노도 곧 저희가 그 등급별로 이렇게, 네오랑 그 다음에 레블라인 등급별로 이제, 그 별도 또 비교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만들게 되겠지만, 그런 제품들 여러 가지 참고를 하시면서, 뭐, 이게 일본, 지금 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건다 떠나서, 좋은 제품, 가성비 높은 제품,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실전에서 편하게 신을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축구에, 기본적인 기능성들을 다, 그 킥이라든지, 뭐,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것들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주는 뭐 어떤 화려함 아니면 뭐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을 시켜서 보류를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를 다 통해서 결국 내 발이 가장 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했을 때 가장 볼 컨트롤이 잘 돼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축구 기술을 잘 구사해 줄수 있는 것들이 뭐냐? 단순히 공을 멀리 찬다든지, 아니면 세게 찰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공에 커브를 많이 걸을 수 있다.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한 경기를 수행을 하거나 할 때, 가장 도움이,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제품들이 어떤 거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축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모든 리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키를 못하는 이유 중에, 리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키를 신지를 않기 때문에 나이키 리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는 기본적으로 기능 축구화 갖고 있는 업고 소재라든지 이런 테크놀로지 측면에서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뭐 실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주로 훈님이 하는 거는, 비교적 훈님은 나이키 근무하면서도 나이키 축구화 착용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리뷰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소개한 제품들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은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저희를 뭐 채널 보시는 분들이 뭐 정말 프로 선수라는 이런 분들은 아니시고, 아마추어 중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축구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주로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희가 뭔가 전문가라고, 뭐, 저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 못지않게 축구화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많이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리뷰를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저희와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들의 호응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청해주신 건늘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리뷰의 방향 이런 것들은, 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 다음에 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가성비도 높아야 되고, 이런 쪽에서 계속 리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축구화의 소개가 여러분들에게 축구화를 선택하는 쪽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아틀레타, 오레인 제품이죠. 최신 제품. 일본에서 오늘 아침에 도착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리뷰를 했고요.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사이즈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지금 요 제품도 260이고 이 제품도 260이고 또 260으로 주문을 했는데, 직접 제가 신어보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 제품이 약 5mm 정도가 실제로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품들을 260을 신었었던 분들은 이 제품은 그보다 한 5mm 정도 작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사이즈 관련된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해본 걸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